한국 치매 예방 강사협회 대표 강사 1분 1초가 감사한 남자 장두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에 그 우울을 극복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그 마음 처방을 내려보겠습니다. 겨울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.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 가지고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겨울을 좋아했다.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일하는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추위가 반갑지가 않다. 불어오는 그 찬바람과 동시에 상당수 환자의 그 증상 악화가 이것도 시작이 된다. 거의 다 호전되었던 분들도 급작스러운 그 무기력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다 하고 또 기분도 덩달아 가라앉는다고 말한다. 이런 변화는 왜 나타나는 걸까?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는 일조량이 그 변화에 따른 계절적 우울 증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. 1980년대 남아프리카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주한 미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로젠탈 박사가 이전에는 없던 변화를 느끼게 됐다. 겨울이 되면 무기력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또 봄이 오면 평소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낀 그는 그 일조량의 그 변화가 원인이라는 그 가설하에 연구를 또 시작을 했다. 미국의 그 지역별로 계절성 우울증 유병률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 가설을 또 뒷받침을 해줬다. 적도에 가까워 겨울에도 춥지 않은 그 플로리다주에서는 단 1%의 사람들만이 계절성 우울증을 경험하는 반면에 저 북쪽에 있는 그 알래스카에서는 9%의 사람들이 계절성 우울증에 또 빠진다. 그 미국 내 결과만이 아니다.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한 그 북쪽, 그 북유럽 국가들은 그래서 우울증과 거리가 멀것 같지만은 사실은 또 실상은 다르다. 추위에 따라온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은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방법들을 또 알려드린다.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량을 늘리는 것이다. 기분 조절을 담당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인 그 뇌의 세로토닌 그 활동에 햇빛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. 그 추위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절로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그 햇볕을 쬐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. 인위적으로 빛을 쬐아주는 광치료가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효과가 또 입증이 되었다. 그 시판대는 기계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최소한 1만 룩스 이상이 빛이어야만 하며 직접 빛을 바라보지 않아도 한 발짝 떨어져 앉아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 또 된다. 늦어도 오전 10시 이전에 이른 시간에 빛을 쬐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. 다음으로는 그 비타민 그 D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다. 비타민 D 역시 햇볕을 통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세로토닌 그 합성에 또 관여한다. 햇볕을 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또 없다면은 비타민 D의 섭취를 통해서라도 계절성 우울증 예방을 또 시도를 해볼 수가 또 있겠다. 마지막으로는 이 계절에 따른 변화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다. 노르웨이의 트럼쉐 지역은 북극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계절성 우울증 발생이 유독 적은 것이다. 연구자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겨울을 견디며 다른 계절과 똑같이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겨울철에만 할수 있는 활동들로 그 기간을 즐긴다는 사실을 발견 또 했다고 한다. 생각해 보면은 모든 동식물의 활동성이 감소하는 이 겨울에도 나머지 계절과 똑같이 생산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지나친 기대와 욕심이 아닐까?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쉬어갈 수 있는 그 겨울이 되기를 또 기대한다. 네, 이렇게 아주 그 좋은 내용을 보내주신 분은 김지용, 연세 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그 원장인데요.
예, 얘기 잘 들었습니다.